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, 집수리 다른입니다. 오늘은 또 일요일인데, 일요일은 제가 그동안 몰린 숙제를, 그러니까 못한 숙제라든가 하여튼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, 하여튼간 일요일날이 가장 바빠요. 저는 뭐 일 들어오면 일도 가고, 근데 아침에 영상 편집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네요. 또 어떤 분 소개를 해줬대요. 내시경 보면서 변기 뚫는 사람이라고. 아유, 그래서 현장 가고 있습니다. 갔다 오면 또 해야 될 게 많아요. 이것저것 좀 뭐 만들 것도 있고, 또 장비 보수도 해야 되고. 하여튼 일요일 날이 저는 가장 바빠요. 남들은 일요일 날이 쉬는 날인지 모르겠지만, 쉬는 날이 아닙니다, 저는 일요일 날이. 현장도 안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을 뿐이지, 전화가 오면 또 나가거든요. 이게 문제야. 어쩔 수 없어. 전화 오면 또 나가. 하던 일 멈추고. 아무튼 이상하게 일요일 날은 전화가 안 오길 바래요. 전화가 안 와주길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하고 싶은 거 하려고. 뭐 만들고 싶은 것도 또 만들어야 되고, 장비도 일단은 한 주 동안 사용했으니까 점검도 해야 되고, 청소도 해야 되고, 집안에 못한 것도 해야 되고, 또 애들하고 또 좀 놀아줘야 되고. 아,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, 진짜 일요일 날은. 근데 이렇게 일 한번 갔다 오면 또 시간이 또 어영부영 또 몇 시간 뺏기는 거잖아요. 또 안 갈 수는 없어요, 이게. 그러니까 다음 날 가능하냐고 넘기면 넘겼지. 이제 지금도 이분은 지금 당장 안 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, 지인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애매모호해.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줬다는 거는 그래도 나를 보고 나를 믿고 소개를 해줬단 말이지. 근데 안 가면 좀 소개해준 사람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고, 누군지 모르겠으나. 근데 예전에는 지인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해놓고서는 알고 봤더니 본인이 알아보신 분 중에 한 분도 있었긴 했었는데, 괜히 이제 지인한테 소개받았다고 하면은 잘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도대체 어떤 지인이냐. 나중에 얘기하더라고. 사실은 알아봤어요, 그러더라고. 뭐 알아봤으면 알아봤다 얘기하면 되지. 뭐 내가 뭐 개인 광고를 보고서 연락을 했다고 해도 내가 뭐 일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닌데. 그렇다고 해도 지인이 소개해줬다고 해서 더 또 잘해주는 것도 아니에요, 사실은. 그것도 아닌데, 다만 지인이 소개해줬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내 과연 최측근일 것이고, 그래도 내 얼굴 봐서 이렇게 해준 건데, 딱 잘라서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서 일단은 간다고는 얘기하더니 가는 중이에요. 보통은 이제 오늘 안 되면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근데 지금 당장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하니까. 그래서. 영상을 편집하고 있어가지고, 당장 못 가면 돼갖고, 조금 뒤에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. 그나마. 저 앞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앞에 보이는 아파트. 아무튼, 저는 일요일 날이 가장 바빠요. 또 저만의 시간을 또 보내고 싶고. 그래서 오늘은 또 더 바쁜 게 뭐냐면, 이따 또 실방도 해야 되지, 또 여러분들한테 지킨 약속 그 추첨도 해야 되지. 실방을 하면서 추첨할 건지. 오늘은 먹방 실방 할 겁니다. 먹방 실방. 오늘은 먹방 실방을 할 거라서 좀 해야 될 게 바빠요, 오늘. 아, 또 해야 할 일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. 장비도 좀, 샤프트도 좀 점검도 해야 되고,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충전도 하고, 이제 스위치 같은 거 제대로 눌리는지도 확인도 하고, 청소도 좀 하고, 환기도 좀 시키고. 내시경은 항상 물이 닿기 때문에, 저는 사실은 내시경은 매일매일 차에서 가지고 내려가지고, 제 천막 밑에다가 오픈을 해놔요. 이렇게 환기를 시킵니다. 물에 젖은 상태로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제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습기 안 좋기 때문에. 그래서 항상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내려가지고 뚜껑을 따놓거든요. 아무튼 이것저것 뭐 배터리도 점검해야 되고, 공구 하나씩 이렇게 다 점검해야 되고, 또 차도 정리도 해야 되고. 일요일 날이 가장 바빠요. 일요일 날 쉬는 게 아니에요, 사실은.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현장에 들어오면 또 가야 되고. 됐었으면 일요일은 현장 안 가고, 급한 거 아닌 이상은 안 가고,
다음 날을 미루죠. 예. 뭐 싱크대 막힘도 뭐 하루 참는 분도 참아요. 예. 우리 아, 주부님도 좋아해. 아 이참에 아예 그냥 음식이나 시켜 먹어야겠다라고. 예.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. 주부님들은 사모님들은 예 그렇게 좋아해요. 예. 자, 예, 현장은 이쪽입니다. 이리로 가야 된다네요. 이게 맞는가? 저기 몇 동이죠? 2동. 맞나? 아, 여기 맞네. 아, 돌아다니네. 아이고, 이래, 휴일날. 휴일날이 또 주차. 주차와의 또 전쟁입니다, 휴일날. 이쪽은 라인이 폈는데, 전 저쪽 가야 되거든요? 뭐, 역주행이야, 이게 맞는데. 다행히도, 여기 한 군데가 있고, 일단은. 특히 하수가시는 분들은 청결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. 나의 청결, 내 몸을 보호하자는 거지. 예, 손에 자꾸 변기나 하수구 쪽 세균 묻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. 왜냐면 저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와요. 예, 피부가 이거 막 튀기면 그날 막 이렇게 막 오돌토돌 올라와요. 예,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어야 돼요. 저는 더구나 피부가 더 예민한 사람이라서, 혹시라도 이렇게 오물이 튀면은, 대부분 피부에, 점 같은 게 막 올라가요. 아주 좀, 그래서 저기, 샤워를 할 때 좀 깨끗이 하는 편이죠. 내시경 석션 석션 내시경 이 정도로만 갖춰서 가볼게. 간단하게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변기를 뜯어야 되는 상황이지 모르겠습니다. 가볼게요. 아, 빨리 가거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. 아 바빠 오늘. 아 오늘 진짜 바쁩니다. 진짜 오늘. 아 저 오늘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오늘. 아. 아 오늘 바쁘다. 아, 안 끼려고 그래. 눈은 시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, 여러분들. 건강할 때 지키세요. 어디 또 리모델링 공사 하나 보네? 신화 인테리어. 욕실 공사하는구나. 예, 안녕하세요. 근데 제 전화번호 누가 알려주셨어요? 아, 우리 직원이. 예. 얘기하다 아 그래요? 예. 이걸 털었다고 하더라고. 아 그래 저한테요? 예. 그 누구시지?
물이 뭐 뭐가 들어갔어요?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넘어갔나 안 넘어갔나 모르겠습니다. 일단 확인해 볼게요. 잠깐만요. 물 빨아들여. 아 넘어갔나? 그럼 아, 언제예요? 언제 그랬어요? 밤에. 오늘이요? 어제. 어제? 아 아니 어제 밤에. 19시 화장실 지금 다 못 가고서. 에? 19시로 화장실에 나 못 가서 지금. 에 아니 아 하자 이거 하자예요? 여기? 네. 아 혹시 여기 막 이거 안 하셨죠? 네. 혹시 이거 들어간 다음에 혹시 막 이거 막 펌핑 압축기 아, 아니 압축기 안 쓰셨죠? 한번 운을 기대해 봐야겠네. 안 되면 변기 뜯어야 되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내시경으로 빼. 예, 아니 빼내는 것도 조건이 맞을 때 빼내는 거고 무조건 다 빼내는 건 아니고요. 예. 무조건 빼는 건 아니에요. 뺄 수 있는 게 있고 못 빼는 게 있고. 넘어간 거는 못 빼요. 넘어간 거는. 변기를 뜯어서 빼는 거고요. 예, 저 중간에 걸렸으면 몰라도. 좋아지게 만든 거죠? 다 응용해서 만든 거예요. 이런 장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온 장비들은 하나도 없어요. 이거는 다 각자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개발을 해서 만든 거지,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. 예. 솔직히 말씀드려서, 뭐, 우리나라가 제 설비 업자들 홀대하는 나라가 어딨어요. 가장 심해요, 우리나라. 제가 돈을 벌 목적으로 남들과 똑같아서는 지금 돈 벌기 힘들잖아요. 여기 앞에 있네요, 다행히도. 그죠? 아, 예,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빼는 거예요, 낚시로 이제. 다행히, 천만, 이게 그나마 커서 다행이네. 이게 넘어가 버리면 끼면 안 빠져요. 네. 예, 다행인 거예요, 이렇게.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공인이 압축기 갖다가 계속 밀어넣으면 제가 깨요. 예, 깨가지고 안 빠집니다. 예. 넘어가면 여기 구멍이 요 구멍이 아니에요. 요 좀만 올라가도 구멍이 다 요래요. 작아요. 예, 다들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네. 다 이거 막 응용해서 만든 거라니까요. 예, 다 응용해서 얘는. 와, 이거 꽉 찼잖아요, 지금. 이게 걸렸는데도 안 빠지잖아요. 이게 끼면 엄청 안 빠져요. 넘어갔다. 자. 반대쪽으로 넣을 수 있겠는데. 와. 제대로 걸렸네. 예? 네? 제대로 걸렸어. 제대로 걸렸어. 네? 야, 꼈는데 안 빠지네. 예? 네? 이거 뭐. 잠깐만요. 반대쪽으로. 공간이 안 나오네, 여기는.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네. 이쪽은? 좀 공간이 안 나요. 아, 얘로 안 나올 정도면. 큰 바늘을 만들어서 얼른 또 다시 만들어야겠네. 저번에 터져서. 만들었다 터졌어요. 걸렸는데.
이거 걸렸잖아요. 지금 안 나오죠? 보세요. 얼마나 이거 꽉 낀 거야, 지금. 이거, 와. 이거 아마 병, 이게 정 안 빠지면 이제 변기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, 이거 지금 꼈잖아요. 지금 잡은 거예요, 지금. 잡았는데도 안 빠지잖아. 와, 빠졌다. 아,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요새 제가 다른 거 예. 와. 저번에 선풍기 나게 넣으신 분이, 아, 이거 방을 펴준 거 보세요. 예, 선풍기 나게 넣으신 분, 선풍기 나게 캡이죠. 캡을 이렇게 세척하시고서 그대로 넣고,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고 물 내린 거예요. 예, 그래가지고, 그분 때 터진 바늘을 또 다시 만들어야 돼. 왕바늘. 쭈꾸미 얘기는 이제? 예, 쭈꾸미 얘기고요, 얘는. 아이고, 쉽게 빠졌네요. 예, 다행이네요. 그니까 저거 들어간지 모르고, 근데 일반 이제 업자분들은 와가지고 막 쓰셔요. 아, 예. 예, 완전 박혀버린 거예요. 그때 선풍기 캡 그런 거예요, 그, 사장님. 다 내려보내려고 생각을 해요, 다들. 시저 변기 안에 작거든요. 야, 절대 안 나가요. 아, 낚싯대가 물론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. 여기를 잘 붙여야 돼. 예, 여기가 잘 빠져가지고, 여기를 고리를 해봐. 예, 여기를 잘. 땡기는 보시면 우리 변기가 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안 커요. 예, 사람들이 다 크다고 생각하는데 안 커요. 예, 크지 않고. 그러면 이제 이게 변기가 잘 안 들어가는 구조구나.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배관인 거예요. 배관. 여기가 배관이에요 이제. 예, 예. 바닥하고 변기하고 이어진데 여기가 프렌지. 프렌지 있는데 이렇게 프렌지 있는데. 자 보시면 이제 물 내려오면. 예, 물 잘 빠지죠? 예.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가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휴지 펴주세요. 네. 휴지 펴주세요. 네.